네,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믿음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이 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정말 고민 많이 했고, 하나님 좀 알려주십시오.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것이 또 우리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첫 번째는 창세기, 창조에 대한 내용을 나눴으면 좋겠다. 창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자.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고 왜 사람을 만드셨고 또 사람이 왜 타락했으며 그 타락한 사람들을 어떻게 구속해 가야 되는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성경 전체를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찬찬히 꼼꼼히 다 살펴보면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라고 하는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창세기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은 에스더서였어요. 에스더라는 여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히브리 여인으로. 그런데 바벨론이 페르시아라는 강대국에 또 먹혀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포로까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히브리 여인이 페르시아 왕비가 되는 127개 도성의 멋지고 또 퀄리티 있는 그 페르시아 여인들과 경쟁을 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왕비가 되는 그 과정들을 기록해 놓은 게 에스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힘들고 어렵고 또 새로운 학기를 시작해야 되는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에스더처럼 용기를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두 가지, 창세기와 에스더서가 떠올랐어요. 자, 두 개 다 준비했거든요. 어디 할까요? 두 개 다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할게요. 창세기를, PPT를 창세기를 들렸습니다. 자, 창세기는 크게 두 군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50장까지 전체를 다 하면 아마 여러분들 벌써 한숨이 나올 것 같아요. 언제 끝나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 인류의 원 역사로 첫째 부분이 창세기는 그렇게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어디라고? 1장에서 11장 인류의 원 역사. 두 번째 그러면 12장부터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했던 12장부터 50장까지는 그렇게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구속해 가시는 그 구속사에 대해서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던 또 왜 창조를 하셨고 창조의 의미가 뭐고 우리가 그 창조물로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번에 분명히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전주 지역에 좀 에너지를 저한테 좀 주세요. 알았죠?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먼저 사진 하나 볼까요?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죠? 예, 맞아요. 지구예요. 이렇게 호흡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구라는 것은 여러분이 경험해서 본 지구입니까? 아니면 학습된 이야기로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여기 우주 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테니까 다 머릿속에 학습된 것으로 지금 대답한 거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 사진을 드렸냐 하면 창세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창세기 배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창세기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다. 객관적으로 창세기가 어떻게 쓰였고 창세기를 왜 기록했으며 창세기가 어떤 이유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기록했는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창세기를 들어갈 수가 있고 창세기를 이해할 수 있고 창세기가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를 멀리서 본 것처럼 우리가 창세기를 오늘은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자, 다시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고 다시 한번 이 지구를 한번 찬찬히 보세요. 지금 진짜 잘 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뭐가 보이세요? 저 정도 높이에서 지구를 바라본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적 체험을 한다 그래요. 신의 경이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저 정도에서 지구를 이렇게 내다보면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와, 신이라는 존재를 고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라는 감탄사가 나오는 그런 경이로움이 생긴다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지구를 우주에서 바라보고 신의 종교적 체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종교적 체험을 한 사람들이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 이름이 다음 사진을 올려주시면 더 오버뷰 이펙트라는 책을 썼어요. 종교적 체험을 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 책에 어떤 일들이, 어떤 글이 기록되어 있냐면,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는 그 전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 수 없다. 이 사람들이 낸 결론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경험하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물을 조금 다른 위치에서만 바라보더라도 인생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는 지금 타보셨잖아요. 비행기 정도의 높이에서 다음 그림을 보면 비행기 정도 높이에서 이건 비행기도 아니네, 좀 우주 같아 보이는데, 비행기의 높이에서 구름 사이로 이 땅을 보고 있으면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높은 것도 잘 모르고 많이 가진 것도 잘 모르고 국경도 보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가까운 데서 부딪혀 살기 때문에 서로의 가진 것 크기를 비교하고 서로 높이 있는 것을 비교하고 서로 비교할 수밖에 없고 싸우고 다투게 되는데, 조그만 높이 멀리서 바라보면 우리는 싸울 일이 없는 거죠. 다 고만고만한데 왜 아웅다웅 다툴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 서론에 이 사진들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정말 인생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시작인 그 첫 1절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한 그 이유가 뭘까?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창세기라는 이 책의 제목을 왜, 어디서 어떻게 따왔을까? 그게 바로 태초에라는 단어, 히브리어 베레시트, 우리 한번 올려주실래요?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게네시스예요. 그 헬라어 게네시스를 영어로 번역한 것이 제네시스. 현대자동차 아닙니다. 제네시스. 그 제네시스가 창세기라는 뜻이에요. 맨 처음, 시작, 우선. 그래서 창세기 첫 구절, 태초에라는 글자를 따와서 이 창세기라는 책의 이름이 되었다. 이제 아시겠죠? 창세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떻게 이 책 제목이 만들어지게 된 건지. 자, 두 번째, 그러면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예은아? 창세기 누가 기록했을까요? 아시는 분? 모세! 윤진이 맞았어요.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모세가 기록했을까요? 디모데 후서 3장 우리 한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분명히 모세가 기록은 했어요. 그래서 기자라고 해요. 근데 원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을 때 그것을 모세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와 기록은 조금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러면 앉아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고 타이핑만 쳤냐?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난 배경, 모세의 출신 상황, 또 그 사람의 감정, 배운 학습, 또 이성의 이해력,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적으세요. 유기적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물로. 그래서 하나님이 저자이시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와 성향과 이런 상황들로 유기적 영감을 통해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 시대의 언어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혹 예를 들어서 요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처럼 우리 이 시대의 말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 적은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맞아요. 창세기를 기록한 상황은 하나님이 저자이기도 하고 모세가 기자이기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모세는 창세기 때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한참 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한참 후의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언제 기록하게 했을까? 모세가 언제 기록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부터 죽을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방주에 뛰어서 나일강에 뛰었어요. 그런데 누가 건졌죠? 애굽의 바로의 공주가 건져서 그 궁전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거기서는 이 창세기를 기록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그런데 히브리 민족의 핏줄인 것을 알고 동족을 살리려다가 애굽 군인을 죽이는 바람에 쫓기게 되었어요. 살인자의 누명이 아니죠. 살인자죠. 살인자로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는데 그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양을 치는 상황 속에서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가 그때가 80세였습니다. 그럼 80세까지도 창세기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언제 기록했을까? 120세에 죽었는데. 하나님은 그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리더로 삼으시고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지만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그 히브리 민족을 구출해냈습니다. 해방을 시켰어요. 그리고 3개월을 광야를 걷게 하죠. 그리고 다다른 곳이 어디냐? 시내산입니다. 모든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곳에서 창세기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모두가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시내산 밑에 2년간을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머물렀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어디로 불러 올리셨죠?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 올리셔서 뭘 기록해 주셨어요?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계명, 율법 613가지를 자세히 가르쳐주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했을 그때에 레위기뿐만이 아니라 창세기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모든 신학자들이 추정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언제 기록했다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와서 광야 3개월 정도 길을 가다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때 창세기를 기록했을 것이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그때? 왜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창세기를 기록하게 했을까?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 모세를 통해 창세기를 기록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그 당시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라면 곱하기 네 식구만 해도 몇 명이에요? 200만 명. 상상도 못하죠. 얼마나 많은 인구가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광야 속에서 그들이 3개월을 걸어오는 동안 그들의 상태가 어땠냐는 거예요. 그들의 상태가 어땠죠? 그들의 상태가 먹을 것을 달라, 물을 달라, 계속해서 누구를 원망하고 있었죠?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 막 원망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의 세상의 문명에서 앞섰던 문명의 최고의 절정을 가졌던 그 나라에 몇 년 동안을 종살이를 했죠? 430년 동안을 종살이를 했으니까 4대, 5대에 걸쳐서 아주 그 문화에 찌들어졌던 거예요. 애굽의 물질 문명, 현실주의, 우상 숭배 모든 것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들의 백성 가운데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애굽을 탈출해서 나와서 광야로 해방되었어도 그 몸의 습관과 몸의 모든 영혼까지도 그 애굽 문화에 쩌들어서 그게 그냥 나오는 건 거죠. 근데 이 어느 정도냐,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는 동안에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진 하나 보여줄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너희의 신이다, 모세가 얘기하는 그 신은 우리 신이 아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현실 속에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무슨 신이냐, 막 아론이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모든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의 진짜 신은 누구냐, 바로
이 보이는 이 우상단지 금송아지가 신이다 하면서 지금 여론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론을 어디로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향한 불신의 자리로 막 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모세 힘으로 돌이킬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궁중의 힘은요 한 사람의 힘으로 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모세를 불러들인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선포함으로 내 질서를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하면서 율법을 선포하면서 내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법은요 우리가 지키면 혼이 나는 벌금을 내야 되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안전한 거예요. 법이 있어야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편하게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내 사람이야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테두리를 주기 위해서 율법을 허락하셨고 또 하나 지금 온통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향해 모든 마음들이 불신으로 바뀔 때 하나님이 안 되겠다 모세야 내가 너희들을 왜 창조했는지 내가 이 창조의 주인이 누구인지 너희들이 어떤 누구를 통해서 여기까지 와게 됐는지 창세기를 기록해서 그들에게 읽어줄 필요가 있었던 거였어요. 그들의 본질을 돌아볼 수 있도록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야. 우리 출애굽기 19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들으셨어요? 이게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었어요. 모세야 올라와. 너희들 이 모든 세계가 나한테 속해 있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이 언약 줄 것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의 제사장 나라를 세워줄게. 여러분 제사장이 뭐예요? 중보자예요. 그렇죠? 중보자.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죄인들의 제물을 받아다가 그 연락할 수 있도록 대신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 이 민족을 만든 이유는 모든 세상의 죄들을 너희들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민족으로 삼기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어. 지금 너희들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 거야? 왜 세상의 신을 따라가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왜 세상의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 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이 지금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뿜어내는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가요? 집중해 보세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들은 다 누가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도리어 금송아지를 만들 만큼 불신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삿대질을 하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그러면 지금 창세기는 누가 들어야 될 이야기일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교인으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내 욕심을 하나님 말씀보다 내 소리를 높이고 하나님의 권위보다 내 욕심을 더 챙기고 세습을 더 챙기고 내 영역을 더 넓히고 내가 무엇인가를 더 해야 하나님이 높여드려진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는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창세기를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재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빨리 펴야 되고 가장 먼저 펴야 될 성경이 창세기라는 사실인 거죠. 입에 담지도 못할 만큼 목사들은 세습과 성적인 타락과 어떤 한 교회 때문에 그 지역에 제가 그 근처에 목회를 했었거든요. 목사를 식당에서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목사님은 나가시라고 정중하게. 이게 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이 실제 그 모습이에요. 우리 식당에 가서 누군가 앉아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신방하면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옆에 있는 혹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여러분 생각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바라볼까? 쟤네들이 이단 아니야? 정말 곱게 보는 시선이 없죠. 이 시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의 선배들인 저희들의 잘못이 훨씬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들 지금 불신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현실주의 속에서 현실을 따라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진짜 가야 될 방향이 어딘 줄 아니? 너희들은 중보자로 가야 될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내가 선택했고 너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너희들이 정말 그럴 수 있니? 라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선포하고 있는 책이 창세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창세기 1장 1절 뒷 배경은 여러분 아시겠죠? 왜 만드셨고 왜 기록하게 하셨고 왜 누구를 통해서 그 시대에 해야 됐는지 이해되셨죠? 이제 창세기에만 어느 정도 다 들어오셨죠? 대답을 다시 할까요? 처음부터? 괜찮아요. 또 할 수 있어요. 뭐 조금 예배가 늦어질 뿐이야. 괜찮습니다. 난 매주가 수련회 같은 느낌이거든요. 시간 상관없습니다. 다 아셨죠? 예, 누가 만들었고 왜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해야 됐는지. 근데 그것이 누구에만의 성경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성경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맞아. 이 창세기는 나를 위한 얘기야. 내가 불신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귀한 책이야 라고 고개를 끄덕이고 마음에 그렇게 담으신 분들은 오늘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바꾼다고 해서 바꿔지지 않아요. 왜?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중력으로 끌어당기거든요. 아무리 주님을 향해 돌아서도 우리의 몸은 계속 이 세상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높이뛰기 얼마나 하십니까? 아무리 높이 떠봤자 떨어지는 것이 우리예요. 이게 우리 실제 존재의 모습이에요. 우린 하늘을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된 사람만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을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들과 나눌 거니까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앞자리 좀 채워주시면 감사할게요. 자,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 1장 1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10분 안에 말씀 잘 마무리할게요.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다시 한번 시작. 자, 우리 이제 전주 안디옥교회 정도 됐으면 창세기 1장 1절 정도는 원어로 읽을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올려주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려주세요, 우리 한글로. 자, 창세,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게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거예요. 그렇게 써요. 히브리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읽는 거예요. 베레시트, 바하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이, 베트, 하레츠. 이렇게 읽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서부터? 베레시트부터. 시작.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레츠. 여기에 그래도 좀 살짝 엘로힘 정도는 알겠죠? 엘로힘.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에는 모두 엘이라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엘로힘 하면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자 이렇게 원어로 우리가 일곱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읽어봤는데 그러면 이 의미가 뭘까? 이것만 여러분과 나누고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야 너희들 진화론 아니야 창조론이야 라고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창조론이 맞다고 그렇게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선포예요. 만물은 내가 창조했어. 만물은 내 거야. 내 소유야. 내가 만들었고 그 만물 위에 인간을 창조하면서 인간들도 내 소유야. 그래서 내 형상과 내 모양으로 만들었어. 그 만들어낸 창조물에서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교제하고 싶어서. 이게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얼마나 귀해요. 우린 하나님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분 앞에 서지도 못해요. 우린 죄인이기에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어둠이 빛 앞에 공존해요? 불 끄면 어둠이에요. 근데 불만 켜면 어둠은 여기에 존재할 수 없어요. 어둠과 빛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린 어둠 속에 죄인이라면 하나님과 만날 수도 없는, 그분과 연합될 수도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내 거라는 거예요. 이게 태초에 내가 이 땅을 창조했어 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들이 멋진 꽃을, 멋지다는 표현이 아주 멋진 광경, 저도 안 가봤어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면 와, 참 멋있다. 요 가까운 단풍만 보더라도 그 자연의 어떤 모습에 감탄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세상 사람들도 이 찬양을 한다고 할 만큼 하나님을 표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창조가 진하냐, 우연히 만들어졌다, 아니 내가 만들었어 라고 하는 싸움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창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온 만물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죠. 시편 14편 1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면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도 부정하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뭐냐?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 사람들, 죄인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된 사람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서 하나님을 이용해 내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내 감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는 내 스스로 뭔가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바로 여기에서는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주인 되는 것을, 자기가 하나님처럼 주인 되고 싶어서 하나님 곁을 떠난 것, 이것을 죄인,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화살을 쏘려고 관역을 겨냥했던 그 관역이 벗어났다라고 하는 하마르티아라는 죄의 그 단어가 바로 그 이에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창조물을 부정하는 사람들, 이것은 다 내가 주인이라는 그 생각에서 다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유 하나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해놓으셨어요. 그 비유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그냥 아버지한테 좀 잘못하고 실수해서 그냥 자기가 좀 잘 먹고 살겠다고 떠났다가 아버지 생각 해서 돌아왔다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로 아버지를 부정하고 자기 스스로 해낼 수 있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이 부정한 그 죄로부터 시작된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곁을 떠난 그런 죄인들이 창조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바로 그 탕자 이야기거든요. 단순히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타락한, 말씀드린 대로 피조물들이 원래 처음 창조주, 주인이신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구속이고 구원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 올라오시고 다 정리할게요. 드럼도 다 올라오시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길게 창세기의 어떤 본문의 많은 것들을 가리키는 것보다 시작점, 우리는 누구의 소속이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해도 우리는 하나님 소속이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 소속이야. 아무리 멀리가 있어도, 아무리 타락하고 탕자처럼 지금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있어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소속이기 때문에 누구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아버지 품을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형상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아무리 공허해도 우리는 영적인 신의 존재를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주파수를 아예 만들어놨어요. 처음부터. 아무리 타락한 그 바닥 같은 그 돼지 쥐엄 열매를 먹고 있어도 그 탕자는 아버지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고요. 저한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지금 타락의 극을 달고 있어도 하나님의 자석 안에는 내 소유라는 강한 그 사람의 당기는 힘을 뭐라 그러죠? 그거. 우리를 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가 있든지 다 당기시겠다는 거야.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 주는 의미예요. 내가 이 만물의 주인이야. 너희들은 내 소유야. 멋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금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언젠가 주님께 철석 붙을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제게 창세기 1장 1절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면전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렇게 난리를 쳐도 너희들 내 백성이야.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셔서 어디까지 집어넣으십니까? 약속하신 가나안까지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오늘 창세기 1장 1절이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저한테 주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거죠.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처음부터 내 삶은 그분의 손 안에 있었고 지금 조금 떠나 있어도 그분의 손 안으로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별들의 이름을 세고 계시다. 그 수많은 별들만큼 우리의 묵별 속에 속해 있는 우리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오늘 이 창조의 시작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거죠. 이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우리의 시작은 처음부터 내 삶을 주님 손에 그의 손에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바로 여러분 각자 개인 안에 계십니다.
그는 내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날 떠나지 않죠. 날 떠나지 않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현재 내 모습을 보면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돼지 지엄 열매를 먹는 그 구석에 계신 구석에 있었던 그 아들도 그 마음 깊은 곳에 아버지를 향한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내 이름을 알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소유라는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받습니다. 지금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다시 처음인 태초인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전히 그 처음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극박한 이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정말 갈 곳을 모르고 달려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 위로하시고 붙잡으시고 강건케 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이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걸어가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흐르는 눈물 그 자리자리마다 주님 붙들어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냥 오지 않고 주님께 구별하여 드린 헌금 11조 감사 주정헌금 또한 찬양팀으로 여러가지 셀 리더로 임원으로 또 오늘 우리의 몸을 드려 또 오늘 영상 앞에 서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주님 마음껏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회복시켜주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고